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킹오브파이터 올스타 아테나 벚꽃의 향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 야시로를 얻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테나를 또 주는군요. 자, 열심히만 하면 공짜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자, 야시로는 이제 고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야시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야시로는 지금 80레벨입니다. 그리고 게니치를 만렙을 찍었습니다. 자, 96이죠. 96에 가면 자, 여기 게니치는 90레벨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자, 평생 만렙을 찍지 못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군요. 자, 천천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만렙 찍지 못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찍을 수 있으리라는 걸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고자의 쇼타임입니다. 자, 아테나로 아테나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아테나 캐릭을 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찮더라도 무료로 주는 캐릭들은 노가다 하셔서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외에는 천천히 게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게니치로 바꾸고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들을 하나씩 쓰면 되죠. 자, 게니치 정말 좋습니다. 역시 보스입니다. 아, 오토가 눌러져 있었군요. 자, 연타를 계속해서 쳐야죠. 자, 좀 빨리 깨실 거면 리더 스킬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쉘미가 있어서 쉘미를 리더 스킬로 쓰고 있습니다. 체력이 70% 이상이면 공격력이 60% 증가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핏살기도 쓰고요. 자, 자, 좋군요. 자, 이제 곧 끝나겠군요. 아, 씨. 예, 아테나 요게 좀 짜증납니다. 예, 요거 한번 발동하면.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캐릭이 좋지 않아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클리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작을 마지막을 누르고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